이제 깨어있는 국민이 국민들을 깨쳐야 합니다. 깨어있는 국민들이, 특히 우리 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들이 깨쳐야 합니다.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 했던 그 많은 태극기 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? 홍준표한테 붙었다가 윤석열이한테 붙었다가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까? 윤석열이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대통령 될 자격이 있습니까? 이재명은 어떻습니까? 이재명은 문재인보다도 더 빨간 사람이에요. 문재인보다도 더 빨간 사람,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? 이제 정말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. 여기서 무너지면요,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,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위대한 건국의 역사는 다 뒤집어집니다.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권력 쪽으로 따라가서 정권 교체만 하면 된다.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까요? 정권 교체하면 6개월 안에 헌법 개정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다 묻혀버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,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역사도 다 묻혀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들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.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가난의 굴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 분, 대한민국 국민 각자 각자들한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신 분, 대한민국이 이스라엘보다도 더 훌륭한 나라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아주신 분, 그러한 선배님들한테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. 그것이 2021년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.